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이지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암호화폐에 관한 전망들과 또 간밤에 일어났었던 다양한 이슈들 함께 다뤄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일 뉴욕 증시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모습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 우리 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 선물지수 11,500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지수 3,787입니다. 골드는 1,800선 겨우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5% 넘는 급락세를 보여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1.76%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암호화폐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2,6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간밤에는 2,500만 원 선까지 내려왔었는데 다시 한번 일정 부분 회복해 주는 모습이고요. 이더리움 140만 원 선도 사실은 좀 위태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시세 저희가 포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611원,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433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세들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이더리움 그레이 글레이셔 업그레이드 활성화, 난이도 폭탄 연기. 네, 간밤에 이더리움 블록 루피 1,500만 그레이 글레이셔 업그레이드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레이 글레이셔는 난이도 폭탄 도입 연기를 골자로 한 업그레이드인데요. 이에 따라서 6월 말로 예정됐던 난이도 폭탄 도입은요, 2, 3개월 정도 연기될 예정입니다. 이 난이도 폭탄 작업 증명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채굴 난이도를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서 지분 방식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하는 그러한 코드인데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채굴 난이도를 계속해서 높이는 겁니다. 계속해서 채굴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은 채굴자들이 채굴을 포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이스 에이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더리움 채굴이 되지 않았을 때 자연스럽게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러한 의도인데요. 이더리움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올해 말에는 이런 하드포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호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아직 이더리움의 가격은 반등할 기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시세와 이슈들 함께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는요. 싱가포르 통화청 작년 6월부터 3A로 캐피탈 조사 중 법정 운용 자산 한도 초과 등 규정 위반입니다. 이 싱가포르 통화청 MSA가 암호화폐 헤지펀드 3A로 캐피탈의 펀드 운용사에 허용하는 운용 자산 한도 초과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질책하고 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적격 펀드 운용사의 운용 자산은 2.5억 싱가포르 달러 이하로 제한이 되지만 이 3A로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2.5억 홍콩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3A로 캐피탈의 창업자인 수주 같은 경우에는 지분 변경 사항들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라고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조사에 착수를 했고요. 현재 추가적인 규정 위반 여부를 알아보는 중이다라고까지도 덧붙였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3A로 캐피탈에 대해서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채무 불이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조사까지 착수가 된 상황에서 악재들이 겹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가상자산 대출 서비스에 관한 규제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 접수되는 대로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슈도 살펴보시죠. 오늘 마지막 이슈는요. 이 온체인 데이터 이더리움 고래 움직임이 수상하다입니다. 간밤에 글래스노드에서 100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수가요. 14개월, 즉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했다라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가 매수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또 다른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 5일 동안 20만 이더 이상이 거래소로 유입이 됐습니다. 즉 매도 압력까지도 현재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단순히 저가 유입의 그러한 기조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이더리움 가격의 반등 시점이 잡히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